가급적 많은 분들이 듣고 보게 해보려고 저희가 유튜브도 좀 소리 부분을 좀 저 복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방송이 사고가 생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또 더불어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께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워낙 급하게 빠지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장막판에 되돌렸고 또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시장 연출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5% 이상 오르는 아마 지수 그러니까 절대 숫자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한번 우리를 놀래키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 이 리듬을 잘못 맞추면 정말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 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장을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정리를 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 기준으로 장마감 30분 전에 립서비스를 들어갔고요. 예. 립서비스를 들어간 이유는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연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주가가 폭락하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그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50bp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금요일 날 낙폭을 마감하고 오늘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로 넘어왔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체로 뭐 니케이나 중국이나 또 대만 증시 전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조금 미국 증시의 상승폭에 비하면 네. 조금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유는 아직은 조금 통화 정책의 어떤 효과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네. 조금 아직은 경계의 어떤 분위기가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장이 오늘 밤에 또 오르고 예. 또 코로나와 관련된 지표들의 위험이 줄면 이제 다시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뒤늦게나마 네. 또 한국 증시도 반등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분들께 일중 변동성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만 지금 일중 변동성이 컸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일중 변동성이 항상 어느 시대나 가장 컸고 주간 변동성이 그 다음으로 크고요. 예. 월간 변동성이 그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사실은 뭐 약간 심리적으로 저도 압니다. 네. 예, 쫓아갈 수밖에 없고 예. 떨어지면 공포스럽고 올라가면 뭐 또 흥분하게 되고 하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 가능하면 일중 변동성은 좀 접어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가 특히 뭐 변동성이 크다 이러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늘 있었고 예. 그게 그냥 주식시장입니다. 일단 디폴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진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향후 증시가 네. 혹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보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체력이 약하다든지 좀 고령자분들이라든지 감염자의 어떤 체력 수준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다르죠. 네,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경제와 증시의 펀더멘탈이 정말 견고하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에는 조금 늦게 오르느냐 앞서 오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감염자, 경제, 증시의 펀더멘탈이 약하다면 예.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거죠. 바이러스가 해소돼도 무너지는 거죠. 혹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네. 무덤덤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 혹은 증시 펀더멘탈에 지금 경제를 조금 그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생각한다면 예. 이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왕좌왕 뭐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결국 이번 분기를 지나서 다음 분기로 가면 전 세계에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뭐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경제를 초토화시켜서 2021년 뭐 이후까지 가는 그런 팬데믹이 아닌 한 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이 지금 저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고 또 지금의 사태에서 이 펀더멘탈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그래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사님도 저희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도 경기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 그 자체를 보고 있는데 비교적 좋아지고 있는 판에 어떤 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덮어버린 건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는 부분을 제껴놓고 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거기 안에 숨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약간 신중한 쪽에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그 편견은 사실은 숫자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모태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아유, 원래 강세 저 하실 때는 이분이 김한진 박사님 만나 할 정도의 강세를 또 예, 얘기하시죠. 조금 뭐 저희들은 데이터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가 계속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지 네. 조금 안 좋게 나오는지 이 부분 센티먼트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 지표가 조금 예상치를 자꾸 하회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한 2, 3년 전 됐습니다. 네. 길게 보면 한 3, 4년 됐는데 가령 이번에 가장 최근에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게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아시아 전체적인 혹은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작년 혹은 그 재작년부터 계속됐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그 희망 고문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는 미국마저도 2018년에 2017년에 2.9% 성장을 피크로 GDP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예측이 대체로 2017년이나 18년을 피크로 해서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식시장에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둔화되더라도 뭐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상장 기업들이 특별히 좋다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존재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는데 주식시장이 최근 10년간 놓고 보면 굉장히 그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베이스가 되는 경제의 어떤 센티먼트가 한 2, 3년 전부터는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2, 3년간 주식시장은 이익의 증가폭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거죠. 이른바 리레이팅 장세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PER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혹은 길게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전 세계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은 사실은 PER도 지난 12년간 2007년 대비 2007년은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대기 경기가 가장 좋았던 모든 주식시장이 피크를 쳤던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좋았던 국면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이 다 후퇴했거든요.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ROE가 빠졌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하죠. 미국 3대 지수,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증시가 다 후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ROE가.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경제를 표현하는
기업들의 실적, 예. 특히 주주에 대한 보상률, 예. 이 부분이 후퇴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 사실은 이익이 증가했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익 증가했어요. 네. 증가했는데 이익률은 후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률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PER을 끌어올려서 훨씬 더 공격적인 리레이팅을 통해서 주가가 네.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은 특히 최근 3, 4년간 센티먼트가 둔화되면서 네. 특히 올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한 거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뭐 웬만하면 뭐 3월 말 4월 초면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네, 있죠.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베이스 시나리오죠, 사실. 예. 그랬을 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 혹은 경제 펀더멘탈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증시 경제 궤적으로 회귀돼서 그 원래 경기 궤적을 쫓아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굉장히 팬데믹으로 갈 걸 생각해서 금리를 50bp 내리고 중국도 경기를 부양하고 이 힘으로 예. 원래 경기 추세는 시원치 않은데 그런 경기 추세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통화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예. 주식시장은 유동성이나 경기 부양의 효과로 급등할 수 있느냐. 예. 2003년 사스 때가 그랬거든요. 네, 그때가 중국도 경기 부양을 사상 굉장히 많이 폈고 미국도 사실은 그때 상당히 조금 경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사스가 지나가니까 시장이 상당히 뭐 날개를 단 거죠. 지금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약화되고 있는 펀더멘탈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너무 지금 빚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낙수효과도 못 받았고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이 벌써 한 재작년에 떨어졌고 네. 아래쪽으로 그다음에 미국이 버텨있는데 미국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즉 총수요가 줄고 그런 상태에서 선진국 혹은 미국에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올해 수출 펀더멘탈은 일부 품목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약할 가능성이 높고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수출의 총량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원래 약화되는 추세를 쫓아가고 미국은 순환적으로 약해지고 네. 미국이 약해지면 또 신흥국이 또 영향을 받고 네. 그런데 전 세계는 돈은 다 풀었고 재정은 지난 10년간 경제가 이렇게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재정 적자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수단이 고갈돼 있는 상태고 가령 ECB만 해도 GDP 대비 ECB의 북 자산이 미국의 두 배입니다. 지금 거의 한 40%거든요. 네. GDP 대비 ECB의 자산이. 이런 상태에서 추가 완화라는 게 가능하냐? 과연 가능하냐? 한다고 효과가 있을 있냐? 거냐? 중국 아무리 돈을 풀어도 총통화 증가율, 본원통화 증가율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고 사회융자를 늘리고 네. 그 은행 대출을 정부가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겁니다. 이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경기 순환을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는 네.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G7이 합심해서 손에 손잡고 재정금융정책 다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죠. 하면 시장은 펜트업 디맨드, 1분기에 상실된 수요, 소비 예. 또 기업이 투자 미뤘던 거 이런 것들 또 정부의 독려로 감세 뭐 이런 게 어우러져가지고 2분기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시장이니까요. 문제는 저희의 시선은 그 다음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꼬리가 9개 달린 머리가 9개인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머리가 좋거든요. 네. 이 미스터 마켓이 그런 그 너머에 어떤
그 너머의 상황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네. 금리를 내렸는데도 반응이 시원치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사인을 준다면 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원래 오늘 장세를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미국 장은 올랐는데 왜 아시아 증시는 이랬냐라는 건데 만약에 금리를 50bp 나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미국 장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잘 안 올라간다. 네. 계속 그렇다. 예.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오히려 후퇴한다. 만약에 이제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 두려움이 네. 우리 한국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 아시아 거죠.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실물 경제는 유동성 함정이지 않습니까? 네. 돈이 많고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도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은 유동성 함정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금리를 타고 지금 올랐거든요. 네. 집값이나 주가가 PR이 올라온 이유는 특히 작년에 전 세계 증시의 PR이 주가 수익 비율이 20%에서 30%나 증가한 것은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주가가 빨랐던 이유는 작년에 7월 이후에 연준이 세 번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600억 달러씩 1년 미만 국채를 사준 유동성 정책 때문에 더 촉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은 지금 유동성, 금리에 매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연준을 거의 그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그 보험적 성격의 금리나 세방 네. 이런 거에 이어서 또 모자르면 또 레포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신을 준 것 같아요. 확신을 줬죠. 우리의 뒤에는 든든한 중앙은행이 있고 세계 최고의 돈을 아무리 찍어도 부도의 위험이 없고 어떤 위험도 없는 네. 그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은 더욱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더 길들여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길들여져 왔는데 거기에 작년 하반기에는 더 이제 금융 의존적인 장세가 된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대폭이나 하고 또 이제 정책 공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1번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한다. 2번은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 네. 하던 대로 한다는 여전히 금융 친화적인 금리 저금리에 적극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될 거냐 아니면 2번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일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확신에 대한 해석 여부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유동성을 풀고 이 정도의 금리 정책을 우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연준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추론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뭐 연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또 주요한 그것도 일부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까칠한 네. 예. 야, 니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뭐 이런 류의, 이런 톤의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연준 커뮤니티 내부의 어떤 정서 아니겠어요? 본인들끼리 스스로 없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을 테니까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물론 우발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커뮤니티 그 내부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표출된다면 그 행간의 의미는 우리가 좀 읽어주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리버설 레이트라고 그 금리 인하의 하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로 인한 효용을 압도하는가? 네, 압도해서 깎아 먹느냐, 오히려 예.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느냐. 예.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연준에서 많이 논의가 돼 있고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지금 균형금리라는 걸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의 의견은 작년에 지금 정도가 이제 균형금리 수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아주 지나친 경기 부양적인 지금 금리는 아니다. 네. 1.5에서 1.75의 금리가 예.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 뭐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이러면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예. 인하할 수 있다라고는 코멘트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는 앞으로 펀더멘탈이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선제적으로 나빠질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한다라는 그것도 밋밋하게 인하하면 그 긍정적인 파지티브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 매우 강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부터 인하하는 금리 인하의 당위성은 경기 하강이 전제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부터 만약에 경기가 하강 안 하는데 내릴 때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의 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물론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등한다. 뭐 S&P가 지금 여기서 한 10% 더 오르고 한 3,300을 지나서 전고점을 지나서 3,600까지 간다. 뭐 그 이상으로 간다면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원래 경제 기조가 강했다. 네.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려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 김 박사님이 틀렸다 이런 네, 거죠. 네. 틀렸다. 예. 아주 완전히 틀렸다. 네. 그리고 중국도 너무 과소평가했다. 전 세계는 경제는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어. 예. 기업 이익은 지금 혁신성장 기업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인데 예. 비록 작년에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쩔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올해부터는 다시 또 시동을 걸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기업 이익도 올해부터는 또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리 PR을 땡겨서 올렸던 것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에 혹은 기업 실적에 선행적으로 움직였다. 예. 이게 올해 강세장의 첫 번째 어떤 근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이 감염병이 굉장히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기에 종식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종식이 되고 네.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지역별로도 있고 뭐 시끄러운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마이너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 경제 이동은 다시 시작되고 서플라이 체인은 다시 또 정상화되면서 예. 1분기에 펜트업 디맨드를 V자로 급속하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린 금리 때문에 내린 부양책 때문에 내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과 감세 정책 때문에 네. 경기가 탄력을 받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 올해 조정받은 것은 오히려 약이 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을 거치고 예. 오히려 탄력적인 어떤 반등에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예. 재충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대 상황이 존재했을 때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박사님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리포트를 쓰신 거를 제가 저 사전에 좀 구해서 보니까 네. 향후 증시 시나리오와 조건으로 한 가지 차트를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도 네. 왜냐하면 지금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이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예측의 영역입니까? 대응의 영역이지 장 열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정돈해서 이 케이스라면 이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말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증시 시나리오와 조건에 대해서 네. 케이스 1부터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까지 있네요. 그죠? 네. 이거를
그 케이스를 얘기하면 보통은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아니 뭐 이거는 분석 이 중에 한 건 한 제일 가능성 높은 거 한 개만 얘기해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아이고 뭐 분석 복잡하다. 예.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그러면 다 되네. 뭐 이게 예.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그 희망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빠진다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강세장이 남아 있다면 빠질 때마다 사야죠. 그렇죠. 너무 좋은 찬스죠. 예. 그다음에 혹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팔면 안 되죠. 안 되죠. 하지만 이 다음에 엄청난 약세장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만약에 반등하거든요. 반드시. 어제 미국장처럼 네.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예.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월스트 케이스 빼고는 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다 네. 마무리 될 것이다 네. 보는 말, 시간이 많죠. 뭐 길어봤자 5월. 예. 뭐 그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확진자 수도 줄고. 그것도 중심축이 되는 국가도 이전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의 베이스고요. 예. 네 번째를 제외한.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핵심 요인은 코로나가 진정되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부양책은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의 부정적 효과가 영향이 줄면서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때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미국 경제는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고요. 예. 비록 센티먼트는 약하지만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고 그리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 유동성 힘이 다시 한번 재충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문제는 한 S&P 500 기준으로는 한 3,300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예.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한 강세장이 전개는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금리는 안정되고 그리고 하일드 금리 같은 이런 신용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신용 경색으로까지는 경색까지는 아니고 예. 사실 연준에서 긴급 그 성명서를 내고 공조에 나섰던 것도 사실 주시장의 폭락세도 자극을 줬겠습니다만은 예. 그 와중에 보니까 맞습니다. 크레딧 시장에 훼손이 온다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그 신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간과할 수 없, 부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한 S&P 500 기준으로는 한 3,300을 넘지는 못하는데 예. 그렇다고 뭐 한 2,700도 깨지지 않고 예. 한 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렇게 뭐 약세장도 아니고 강세장도 아닌 상태에서 예. 어영부영 1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도 뭐 한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지수대가 하단이군요. 네. 이 시나리오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 미국의 기술주들이 휘날레를 장식하겠죠.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것보다는 강한 장이 전개될 가능성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첫 번째 시나리오에 워낙 강한 펀더멘탈이 우리가 펀더멘탈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 경제는 원래는 그렇게 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예. 이른바 얘기하는 고압 경제 같은 것들이 네, 연출이 되는. 네, 고압 경제. 예. 근데 그 고압 경제에다가 금리를 50bp 혹은 그 이하 내렸으니 예. 얼마나 달걀을 달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 금리 의존적인 시장이 경기 지표도 좋아지는데 금리는 더 낮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금리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오르겠지만 지금 1%까지 떨어진 미국 국채 10년물이 다시 한 1.5, 1.6까지 올라가지만 예. 소위 안전자산 대비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PR의 역수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빼는 예. 소위 일드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퍼는 조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익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네. 이러면 다시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주가는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S&P 500이 한 3,600
이상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강세장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세 번째 지금 현재 어쨌든 S&P 500이 3,090이에요. 네, 3,100 수준입니다. 3,023입니다. 예. 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약세장인데요.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약한 약세장이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그것보다는 이제 초약세장인데 이 전제는 굉장히 다르죠. 팬데믹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근데 그러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은 팬데믹까지는 아니고 예. 앞서 두 번의 그 강세장 시나리오가 똑같이 예. 똑같이 한 3월 말 혹은 한 4월 말 정도에는 진정된다. 진정된다. 예. 아, 순차적으로 진정되고 소멸된다.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나 세계 경제 펀더멘탈은 원래 추세로 네. 원래 추세로 간다. 그 원래 추세라는 것은 세 번째 케이스죠. 네, 첫 번째 예, 앞서 쭉 말씀드렸던 신흥국의 구조적인 문제, 선진국의 순환적인 문제, 엄청난 부채, 재정 적자, 정책 수단의 약화, 정책 효과의 소멸, 제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나마 크게 약세장으로 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네.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급격하게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 시나리오의 차이는 경제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사실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면 S&P 500은 지금 3,100이 조금 안 되는데 네. 3,200 정도에 머뭅니다. 고점이. 네, 고점이. 바닥은 2,500이라고 써놓으세요. 아마 역사적 고점이라기보다는 향후 근래 한 수년간의 가장 높은 수치가 네. 금리나 경기 부양으로 인한 V자 반등에서 나오는 고점이 어떤 그 중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저점은 한 2,500까지. 그러면 지금 3,100 잡고 2,500이면은 600포인트니까 대충 20% 네, 코렉션이에요. 전고점이 2,855 그 지난주에 폭락하기 전이 2,855를 기억하는데요. 예. 네, 거기서 한 20%. 예. 그다음에 그 전의 고점. 예. 3,000 아마 한 380 예, 정도 될 겁니다. 예. S&P 500 기준으로. 예. 그 정도로는 30%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의미는 미국이 130개월에 10년여의 경기 확장이 마무리되고 끝난다. 새로운 국면으로 네, 들어간다는 새로운 거죠. 국면에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라고 네, 추세 봐야 되죠. 추세 전환이고 경기는 한 2,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조정을 보이고 주가는 2020년이 가장 약세장. 그것도 금리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네. 그 순간, 예. 그 순간이 고점인 거죠. 만약에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 동의하신다면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네. 줄였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언제 그게 또 올지 혹은 순차적으로 올지 혹은 나눠서 올지 모르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이는 쪽에도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케이스는 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예. 그거는 좀 팬데믹이죠. 한 예.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계속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 네. 뉴스 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미국 쪽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예. 미국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시리어스한 영향을 주고 예. 그래서 연준은 50BP가 아니라 75BP를 인하하고 예. 그 이하를 인하하고 제로금리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금리를 내리지만 예. 제로금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트리거일 뿐이고 본질은 미국 증시가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네.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2000년에 소위 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수준 미국 같은 경우에 150%입니다. 지금 한국이 코스피가 한 74% 정도 되는데요. 네. GDP 대비 시가총액이 버핏이 워낙 좋아한다고 해서 버핏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구루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면 저희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김한진 박사님을
저 회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예.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투자의 구루가 그 지표로 봤을 때는 주식에 그렇게 썩 입맛이 땡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나스닥이라는 게 그때 5,000포인트였거든요. 예. 2000년이. 예. 근데 나스닥 5,000포인트가 2000년 3월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결국 9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나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반도체 지수는 제 기억으로는 1,400에서 200까지 떨어졌습니다. 7분의 1 토박이 났거든요. 그 반도체 지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죠. 그다음에 일본은 별로 그 닷컴 주식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예. 3분의 1 토막 났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거의 도산할 뻔한 네. 거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거의 약 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유럽 네. 증시도. 네,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 뭐 애꿎은 한국도 애꿎은 것은 아니죠. 사실 한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 PER이 닷컴 버블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시총 5개 종목이나 10개 종목의 쏠림이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낮다. 네. 한 그 당시의 쏠림보다는 지금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많다. 예. 라고 얘기하시는 그 반면에 예. 조금 베어 쪽에 콜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GDP 대비 시가총액이 닷컴 버블 수준이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시장에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닷컴 버블 정도의 버블까지 가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후유증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네네. 닷컴 버블 수준으로 간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는 전제죠. 네. 예.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닷컴 버블 수준의 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엄청난 후폭풍을 유발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 워스트 예. 케이스 시나리오는 팬데믹으로 갈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안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닷컴 버블이라는 수준이 결국 사람들이 만약에 네 번째 시나리오로 가면 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예. 그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지. 그때 반도체 지수가 7분의 1 토막 나고 나스닥이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그때랑 비교하고 그 5,000포인트라는 게 언제 회복됐습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2007년에 회복됐고요. 네. 그리고 서프라임 지나서 2012년인가 회복된 게 S&P 500 3,000포인트 수준이고 예. 나스닥 5,000포인트는 2012년 아마 2013년 10년을 훌쩍 뛰어넘는 네.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2015년입니다. 제가 네. 아마 차트 보시면 나올 텐데 예. 15년 만에 회복된 게 5,000포인트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번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로 가면 사람들은 땅을 치고 회할 거라는 거죠. 예. 그때 나스닥이랑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진 것은 결국에는 전염병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예. 나중에는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결국 빠질 만한 시장이었어.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빵 아무리 빵이라도 PR 80배에서 150배는 너무 했어. 예. 그건 한 번쯤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 조정이 적어도 한 30%에서 40% 조정은 그거는 있을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수준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한 30% 조정 보이는 거지. 예. 지금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수준이라면 반토막 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마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는 거죠. 전 세계 증시가.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지 사실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이 녀석이 없다면 사실 케이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줄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예를 들면 시나리오 1 그리고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버리는 장세죠.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단에 있는 케이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팬데믹으로 가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분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네 번째 케이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사님께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는 팬데믹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지 않으면 네 번째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배제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은 주가 하락과 소위 자산 시장의 하락과 경기 하강이 반대로 지난 10년과 달리 거꾸로 되감기는 거꾸로 되감기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실물 경제의 유동성 함정에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 함정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자산 시장이 부양되지 않는 경기 하강에 대한 공포와 실질적인 기업 실적의 둔화가 주식시장의 혹은 자산시장의 펀더멘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오른 상승률에 대한 반작용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조금 지연될 뿐이 지연돼서 나타난 것뿐이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나 만약에 경제 펀더멘탈이 생각한 것보다 약하면서 PR은 주가 상승, 이익 증가율보다 이익의 둔화 속도나 이런 것보다 주가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반대의 PR이 떨어지는 리레이팅만 어떻게 시장이 있습니까? 디레이팅장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디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실물경제에 이은 자산시장의 유동성 함정. 그다음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나는 금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탈출할 거야. 라는 심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또 가세할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조금 항상 조금 주의해서 하는 말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컸던 적은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이라는 건 직전 1, 2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통으로 봐서 한 1, 2년, 2, 3년. 네. 그런데 그거는 틀린 얘기라는 거죠. 항상 변동성은 있었고, 그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어느 시대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은 뭐 선물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블랙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현상, 어떤 기계적인 현상이 만드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심리가, 투심이 꺾이면, 그리고 그 투심이 꺾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 펀더멘탈도 거기에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라든지 그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을 더 가속화시켜서 단기간에 주가가 압축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은 뭐 지금 말씀드리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거죠. 올라갈 때는 미국 시장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짱짱한데 우리 한국만 이렇게 뒤처질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 빗대어서 추가적인 그 전체 장세에 추가적인 랠리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훼손되는 빠질 때 스물스물 나오는 논리는 우리는 빠질 게 없어. 이런 논리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 만약에 장이 정말, 저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하락전환하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은 뭐 보는 견지에 따라서 많이 입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게 낙폭을 경험하면서 하방이 열려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네라고 생각하는 주의 환기는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안 사면 안 될 만한 밸류에이션에 있는 주식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투자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최근 들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님. 코스피 PBR이 0.85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박세익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예. 뼈무게. 예. 뼈무게. 그러면 뭐 지금 살까 다 뺏겨내고. 그분이 뼈를 다치셔가지고 아, 예. 축구하다가. 예. 아무튼 이게 그런 상황으로 보면 뭐 일견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한국 주식 시장은 반대로 뭐 안 빠지거나 예. 버티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네. 첫째는 지난 10년간의 장이 PBR장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 이제부터는 뭐 그래서 저 PBR장이 생길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예. 주식시장에서도 저 PBR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뭐 항상 성장주만 가냐 예. 이럴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지난 10년간 PBR장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예. PBR이 앞서 후퇴하고 자기 자본이 ROE도 후퇴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이거는 설비 중심의 장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 순환에 의존해서 예. 이 국영재 주식이 싸다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술주입니다. 신경제. 그래서 PR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간 그 걔네들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장이 한 매듭을 져야 네. 그 다음에 장의 성격이 바뀌지. 그 매듭이라는 거는 네. 갑자기 올라있는 상태에서 주도주의 변화가 아니라 네. 시장이 매듭, 그러니까 경기든 금융시장의 가격이든 간에 네. 큰 폭의 하락을 겪은 다음에 거기서 다른 주도주가 잉태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물론 강세장이 계속될 경우에는 주도주의 바톤 체인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블루칩이 주도하다가 그 아래 서플라이 체인에 중소형 기술주들이 주도하다가 다시 또 블루칩으로 왔다가 소비재로 왔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높아 있고 그 전 세계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 네. 미국 증시의 피로도와 미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만들어낸 예. 허상이 깨지면서 생기는 조정이라면 그것도 10년간의 미국의 경기 확장 끝에 나오는 조정이라면 그 어느 나라가 무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와중에. 특히나 이 군집 현상이 강한 현대금융자산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 네. 그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단순히 증시의 폭락이 아니라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총수요의 급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은 중국 경제라는 거죠. 예.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중국이 경착륙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 조정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 부채 조정의 위험은 위안화의 뭐 상승이라든지 위안화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내지는 신용 리스크 전반적인 달러 강세와 그 반대쪽에 있는 신흥국 환율의 약세. 네. 특히 지난 10년간 전 세계 부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기업 부채부터 한국의 가계 부채, 선진국의 국가 정부 부채. 예. 네, 이게 정말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해 있는 상태에서의 경기 조정이라는 측면을 그렇게 아, 부채는 뭐 경제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고 항상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냐. 아, 저는 앞으로도 부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네. 뭘 부채를 자꾸 부각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저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하지만 자산시장 입장,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 미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부채, 국가 부채를 증가한 선진국이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예. 아니라 네. 비기축통화국, 예. 특히 부채를 많이 증가한 한국의 가계 부채나 중국의 기업 부채,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 예.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신흥국들의 부가 감소하는 현상. 이거는 큰 구도에서 보면 결국 기축통화국이 선진국이 뿌려놓은 땡땡을 예. 신흥국이 치우는 거거든요. 땡땡이 똥이에요. 예. 그래서 또 부의 재이전이 일어나고 예. 선진국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신흥국이 또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흥국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선진국의 사냥개들이 즉 아이비들이 앞장서서 네. 네. 신흥국 자산을 사냥하러 오겠죠. 근데 그거는 환율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있는 일인 거죠. 그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네. 만들고 그 현상이 또 반복되는 거죠. 네.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게 미국 경제나 미국 경제 표상인 주식시장의 심각한 하락인데 거기서 단지 PBR이 싸다는 이유로 한국 증시 내지는 PBR이 낮아서 10년 동안 소외된 대부분의 신흥국 증시가 이제부터 팔 걷어붙이고 올라간다? 예, 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거죠. 시각을 조금 좀 그 타임 호라이즌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이제 공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특히 선진국 7개국의 공조는 대체로 보면 자산시장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부분 예외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거는 박사님이 모두의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절대 금리 수준의 차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의 여지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부분과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공조를 하냐, 립서비스 외에 뭐가 더 있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아시아 시장, 적어도 한국의 코스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회의는 한다 그러고 뭔가 액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내에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선진국 위주의 공조가 시장에 어떻게 침투되고 어떻게 그 가격으로 발현될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구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이 단기간의 어떤 네. 전망을 요청한다는 게 제가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전혀 예상 밖에 리듬을 잘 타면 좋은데 이게 역방향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좀 여쭤봅니다. 네, G7 뭐 선진국 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 예. 그다음에 유로존이고요. 그런데 예. 미국은 사실 정책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월 18일 FOMC. FOMC 17에서 18일 날 이어지는 FOMC 결과고요. 예. 거기서 25BP를 인하하고 추가로 25BP를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예. 언제라도 낼 수 인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할지. 아니면 바로 다음 주에 25BP를 인하하고 예. 18일 날 긴급회의로 25BP를 인하하고 18일 날 25BP를 인하하는 방법 혹은 18일 날 50BP를 인하하는 방법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25BP를 인하하고 25BP 추가 인하를 열어놓는 쪽 정도로 하면서 네. 실제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늘면 예. 다음 FOMC가 있기 전에 예. 특히 6월 이전에 긴급. 4월이라도 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예. 바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시장이 분명히 거기에 반응을 할 거고요. 긍정적으로. 예. 예, 물론 이제 예상과는 달리 아까도 부정적인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네. 반응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나라들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할 게 별로 없다. 네, 실제로 뭐 무디스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또 많은 기관들이 발표하는 재정지출 여력을 가진 국가가 독일밖에 없거든요. 유럽에서는. 예. 예. 그리고 독일은 지금 상황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 하는 데 한 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면 하지만 재정이죠. 네, 재정 지출을. 예. 지금 독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약간 명분이 아직은 약하다라는 거죠. 독일이 그동안 유로화 하락으로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지금 재정을 푼다라는 것은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 유로존 전체에 대한 부양정책이거든요. 네. 범유로존 부양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효과도 없고 예. 쓸 수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독일은 쓰지 않을 것 같고. 네, 독일은 쓰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면 신흥국 중에서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몇몇 국가가 있는데 인도라든지 네.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인하 가지고 그들의 증시는 뭐 상승할 수 있어도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뭐 크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달려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재정정책을 피기는 지금 어려울 겁니다.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거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재정정책은 발이 묶여 있고 네. 통화정책인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 네. 그리고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게 목적이죠. 특히 미국은 자산시장 부양이 경기 부양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선거에 때문에. 굉장히 네.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네, 경제 성적표니까요 트럼프에.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달려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미국이 3.25에서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세 번 인하했던 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나서 보면 네. 결국엔 너무 성급했다. 아니 파월 의장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험성으로 인하한다라고서 연달아 세 번 인하는. 그러니까 보험을 세 번 연달아 내는 네. 경우가 있나요? 네. 아 보험 진짜 많이 든 거거든요. 언어의 유의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 25bp만 인하했다면 지금 50bp씩 두 번 인하하면 시장은 먹힙니다. 네. 근데 그때 경제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포를 세 방 쌌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도 연준은 제로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물론 공언을 하죠. 제로까지 내린다면 50bp 세 번이에요. 네. 1.5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부터는 내려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인하에 대한 여력은 줄어드는 거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의 반응도 여기서부터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꼬리가 9개 달렸으니까 네. 아 저기 미천 다 드러나네. 네. 그럼 도망갈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3월 18일이죠. 그 FMC. 지금으로부터 한 2주어간 남았단 말이죠. 시장이 이럴 수 있겠죠. 시장이 야 무슨 공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 것은 25가 아니라 50이라고 계속 시장이 그거 평범하게 하면 안 돼, 니네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또 울어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실제로 아, 울며 겨자먹기로 50bp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발이 없어요. 약발이 없거나 단기에 그쳤어요. 예. 예를 들면 공조를 했는데 약발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평상시하고 다른 어떤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한 워스트 시나리오를 상징하는 네, 조금씩 예, 네, 조금씩 나타내는. 그런 이벤트로 우리 투자자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그 경기 자체를 중요하는 게 아니 중요하게 물론 중요하지만 네. 주식 시장을 판단하는데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와 유동성이 서로 조합돼서 나타나는 신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동성의 증가가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내는데 예. 그 시그널의 원인이 기업 실적이 계속 미스하고 아래쪽으로 네. 경제 전망이 아래쪽으로 미스하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약발이 약해지는 네. 그런 그림이라면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약세장으로 가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나서 보면 결국 그 앞으로 다가올 약세장을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항상 시장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고 PR의 부담이 있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직전 단계에 주가의 상승 속도가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낮아서 PR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디레이팅 강세장이 있었으면 네.
그런 어떤 나쁜 시나리오, 나쁜 신호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 아, 그게 이제 2019년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전에 2017년, 18년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이익의 증가 속도가 좀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PR이 주춤했습니다. 낮았어요. 전 세계 증시가. 예. 그래서 2019년에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의 강세장은 이익 증가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확장과 이익의 증가를, 기업 이익의 증가를 앞당겨 쓴 거거든요. 네. 올해는 가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당히 재료를 미리 써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 주가가 미세? 실적이 미세? 이러면 시장은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어떤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 트럼프가 그러겠죠. 아니 이건 뭐야? 이거 갖고 안 되나? 감세를 해야 되나? 또 이제 허둥되겠죠. 뭔가. 근데 감세라는 건 대통령이 된 저 재선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그러니까요. 일인데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게 없다라는 누가 거죠. 누가 지금 개론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감세라든지 네. 확실한 재정 정책,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예를 들면 2016년도의 신뢰도와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 트럼프 정권 초반의 신뢰도와 2020년 중하반기 선거 목전에 둔 상황, 신뢰도는 굉장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차이점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저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예. 지난 10년간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지난 10년 전에 미국 국채 10년물은 4%대 4%를 조금 넘었습니다. 예. 이게 1%까지 떨어진 거니까 채권 시장에서 대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주가나 집값도 대박이 났죠. 예. 근데 이 현상은 서프라임 이전 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서프라임 전에는 예. 1980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체로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좋았죠. 금리가 올라가도 어? 금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중요한데?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좋은데. 예. 기업 이익은 더 좋아질 텐데. 그렇죠.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야라면서 PR도 더 팽창했거든요. 네. 그런데 2007년,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금리에 의존적인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익도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되려면 금리는 계속 낮고 이익은 증가해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이론적으로 일드 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예. 안전 자산 대비 네. PR의 역수, 그러니까 예. 주식의 기대 수익률. 예. EPS를 주가로 나눈 이익 기준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 예. 장담할 수는 없지만 12개월 후에 EPS가 예. 현재 주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 높냐. 이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이 기대 수익률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예. 미국 재무부가 보장해 주는 안전 국채 수익률. 예. 절대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 안전 국채 수익률과의 갭이 예. 가령 2012년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5%였다라는 거죠. 500bp였습니다. 예. 지금 2%거든요. 네.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안전자산보다 높아요. 예, 그러니까 쇼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이 언제 꺾일 건가 그거는 시장만 알죠. 하지만 저희가 주식시장을 확률적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비과학적인 과학이지 않습니까? 감성적인 과학인데 확률적으로 2010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적절한 시점에 탈출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주가, 기업이익, 금리. 이 세 가지의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펀더멘털 중에서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P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 워킹 관계가 이 연결 관계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괜한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주 후에 일어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일을 너무 앞서서 고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의존적인 현재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가격 부담이 있는 주식시장이 금리의 반응을 조금 적게 보인다면 이것은 조금 심각한 신호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2주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가 이제 중심축을 서쪽으로 서진 중이잖아요. 네. 서진 중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진을 해서 제가 아침에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외신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한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미국의 가장 서쪽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6시 반 기준으로 6명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그냥 생각하건대는 대단한 악재라고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다음번 FOMC 기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쨌든 코로나19는 미국 내에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뭐 사망자가 나오든 확진자가 네. 증가하든 성가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연준의 어떤 인사들이 됐던 아니 국제적인 공조가 됐던 립서비스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립서비스에 작용을 안 하고 혹은 결정적인 금리나 혹은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면 그거는 상당한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캐시를 좀 가져야 되겠군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요. 예. 사실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비난하시겠지만 예. 사실 조금 뭐 그렇다고 투자 기간을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비현실적으로 예. 저희가 보통은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 저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조금 드렸던 게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너무 어그레시브하기에는 토양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그 올라가는 범위나 이런 그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을 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강세장에서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약세장은 반대로 호재에 둔감하고 약재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악재에 민감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악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가 자꾸 아래쪽으로 미스하는 것, 특히 신흥국이 아래쪽으로 미스하는 것, 예, 그리고 기업 실적이 작년에 S&P 500만 해도 10% 가까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거의 플랫하게 끝났고 예. 올해도 또 시작하면서 10% 증가할 거라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일부 그렇죠. 시장이 깨진 게. 네. 예, 하지만 제 생각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펀더멘탈 지표에 대한 악재, 약간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나면 시장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 데미지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돌격 앞으로 정말 겁내지 말고 여기서는 정말 집이라도 팔아서 사야 된다.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집도 너무, 그렇더라고요. 집도 너무 당해서. 네, 집도 그렇더라고요. 아, 예. 네, 집값도. 네. 근데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들이 상당히 줄었더군요, 보니까. 근데 이 저금리 장세는 김프로님 말씀 질문에 조금 대답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기회를 만들 것 같아요. 이 저금리라는 이 근본적인 주식시장, 이 위험자산 시장의 이 좋은 재료는 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또 만들 겁니다. 정 안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혹은 말이 되더라도 조금 펀더멘탈과 거리가 있는 거라도 만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앞서 총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확률적으로 조금 뭐 이번 3월 18일이 조금 그런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금석이 될 수 있으니 좀 지켜봅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 박사님을 모신 두 가지 이유를 아시죠? 네. 네? 장을 살리려고 불렀고요. 아, 네. 모셨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방적으로 강세 시황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뭐 지금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쪽의 시각도 비교적 강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 박사님의 비유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대한 감정적인 기대가 더 많습니다. 항상 징크스가 있으셔서 네.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단기간이나마 구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실 농담입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김한진 박사님의 뷰입니다, 여러분. 이 뷰가 맞을 확률도 있고 틀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하고 참고해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주가와 금리와 혹은 경기 그리고 중앙은행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믹스돼서 나오는 이 가격이 뭔가 하고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은 좋은 사인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의 구성비를 좀 조절하는 그런 사인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하실 때도 됐다라는 그런 고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송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좀 더 많이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옵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저희가 무슨 PD가 따로 있고 뭐 디렉션을 주는 분이 따로 있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밤 새서라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장 또 열리기 전에 7시 반에 정프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저희가 사실 김 박사님을 저는 이제 자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만은 워낙 이코노미스트시고 해서 자주 모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뜨문뜨문 모십니다만은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스태프 모셔서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무리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